안녕. 또 인터넷이 안 되네. 어, 이 방 너무 더워요. 엄청 더워. 돌아왔구나! 임소은이! 조명이 아까 거랑 달라가지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돼. 펭귄춤이야? 또 인터넷 내 거 못 찾아! 어, 됐다. 차분하게 하면 다 됩니다. 반가 반가. 아까 한 시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다른 방 와서 찾을 수 없다네. 이 핫스팟이. 댓글을 읽어야 되는데. 찾아라. 어, 됐다. 됐다는. 근데 다시 보기에도 댓글이 보여요? 댓글 막 일일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기에도 보여요? 댓글이? 하나 보여요. 실시간으로 보여요. 오, 진짜? 따라 올라와요? 신기하구만. 세상이 좋아졌네요. 타이밍 맞춰서 같이 나오는구나. 짱이네. 오늘은 그냥 소통의 라이브. 너무 오래돼서 유튜브 너무 쉬었죠.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끝난 줄 알았다고요? 원래는 끝내려고 했는데 더 하고 싶어가지고. 유니유니 유니티. 심사위원분들이 따로 인사 안 하셨냐고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세트장이 굉장히 넓고 앞에 앉아 계시고 대기실도 따로 쓰고 통로도 다른 쪽으로만 다니셔가지고 카메라 딱 켜질 때 말고는 심사위원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싱어게인 도시락 잘 나오나요? 진짜 엄청 잘 챙겨주시고 미리 시켜두신 게 촬영하면서 식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식거나 상한 거 같다 하면 또 다른 거 시켜주시고 좀 좋았습니다. 저랑 통화하는 것처럼 댓글을 남기시네요. 버거킹 가서 햄버거 사와요. 끊지 마세요. 청춘의버 팀명은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요, 저희가 별의별 거 다 나왔는데 데칼코마니도 있었고 청춘의 버스로 작가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생각해보니까 별로여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팀명 정하는 거. 다른 분들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데뷔 때보다 다른 거 할 때가 더 떨려요. 축가! 검사 받는 자리? 솔로 데뷔가 언제적이더라 이런 댓글을. 혼나요. 정말 딱 하나 기억나는 거는 교생쌤 부를 때. 파란 색깔 모자 쓰고 양갈래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노래 부르다가 인이어가 톡! 하고 빠졌는데 빠지니까 순간 뇌가 멈춰가지고 노래 부르는 기계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때 한쪽만 끼고 있었는데 한쪽이 빠지면 제 목소리 모니터가 되는 데가 없잖아요. 멘붕이 와가지고 다행히 산옥이었었어요. 두 번 중에 인이어가 빠지지 않은 영상을 쓰시겠지? 했는데 인이어가 빠진 영상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어. 인이어가 귀에 버거웠던 거예요. 와! 탈출한 거야. 오버한 건가? 얼굴 빨개졌어. 8월 21일 쇼챔피언 교생쌤 찾아봐야지. 또잉 또잉. 차이도 안 나. 엔돌핀님께서 선물해주셔가지고 이제 커스텀 인이어가 생겼습니다. 빠질 일이 없어요. 제 MBTI는 INTP입니다.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하냐고요? 요즘 내 거 보관 한번 보자. 아, 아니다. 아까 로그인 본인 인증하라 했지. 아, 귀찮아. 아, 진짜 너무 귀찮아. 이런 거 진짜 귀찮지 않아요? 어차피 나 맞는데 본인 인증하라고 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어. 어, 그냥 로그인 되네? 괜히 귀찮아 했네. 간식 뭐 좋아하냐고요? 간식? 저 까눌레! 크로아상! 샌드위치도 간식으로 치나요? 샌드위치는 요만한 샌드위치 있거든요? 요만한 거. 그런 건 간식. 손바닥만해지면은 좀 밍밍한 빵을 좋아하거든요? 밍밍스. 타르트도 에그 타르트는 좋은데 또 너무 큰 에그 타르트 싫어요. 먹을 거 얘기하니까. 신나는 엔시아님. 서브웨이 추천 레시피요. 원래 제가 진짜 좋아했던 레시피가 있는데 단종이 됐어요. 로스트비프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없어져서 지금 로스트치킨밖에 없는데 같은 레시피로 로스트치킨 아니면 시림프 둘 다 야채는 똑같아요. 양파를 빼고 피클도 빼고 나머지는 할라피뇨랑 올리브 피망 무조건 넣어요. 소스는 시림프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에 후추만 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보카도 과카몰리처럼 돼 있는 거 추가해서 먹어요. 로스트치킨으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랑 후추랑 소금. 빵은 뭐 있지? 나 하티밖에 안 먹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 물어봤었지? 미안요. 요즘 그 노래 들어요. 스타스트럭? 드림스 컴 트루. 나를 지켜줄 거야. 외계인 랩 있잖아요. 캐릭터는 SES 선배님들 뮤비에 나온 그 외계인 더 좋아. SES 선배님들 거는 진짜 외계인이 랩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 시대의 감성이 있어요. 외계인 랩 들으려고 드컴트 듣죠.
숨 참는다고요? 안 돼. 참지 마. 득컴투도 하고 싶고 나 지금 커버하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 윤하 선배님 오르트구름. 어둠 난 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탄산! 오늘 기분 좋아요. 처음 텐션은 좀 낮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올랐어. 라이브 처음이에요. 근데 라이브 제가 자주 안 해가지고 아마 여기 처음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냐? 부었나? 원래 동글동글한데 더 동글동글해 보인다고요. 평소랑 다를 게 없다고요. 평소에 안 동그랗다고 한 적 없어요. 어제 엄마랑 나만 치킨 돈줄 내러 왔습니다를 엄마랑 보고 있었는데 엄마 배고팠나 봐요. 저도 그거 보니까 야무지게 드셔가지고 아 이거 참을 수 없다. 어떡하지? 엄마 옆에서 치킨 남은 거 드시고 계시길래 뺏어 먹었어요.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요? 저 프라이드는 황금올리브가 짱인 것 같고 고추바사삭 두 개 제일 좋아해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 보여. 최근에 본 애니 최근에 아 제목 생각 안 나. 아 뭐였지? 미래의 길이랑 아쿠다마 드라이브를 봤습니다. 말을 3초 어떻게 빨리 해. 지금 괜찮지 않아요? 나 핸드폰 떼지 않았어. 웹툰! 저는 좀 어두운 내용의 웹툰을 좋아합니다. 스릴러 좋아하고요. 킬더킹 봐요. 킬더킹 봐요. 그런 거 좋아해요. 다 끝났잖아요. 파이게임. 머니게임도 봤고. 하이큐 알죠? 저 엄청 열심히 봤는데 저 하이큐 진짜 좋아했었어요. 임성 혼잣말 특 못 듣는 사람 없음 아님? 그건데 막 아 햄버거 먹고 싶다 옆에 있던 사람이 햄버거 사와가지고 어 내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한 거 어떻게 알았어? 혼잣말이었는데? 어 혼잣말이긴 하지 근데 네가 내 귀에다 대고 얘기했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약간? 큰콩 땅콩 언니들 좋았죠. 제일 먼저 대기실 같이 쓴 게 큰콩 땅콩 언니들이랑 저랑 셋이서 같이 대기실 썼는데 상대팀 됐을 때 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 살짝 원망했어요. 유튜브에 댓글로 제일 먼저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띵어게인투? 점점점 물음표? 이렇게 남기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못 누르겠더라고요. 시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하트에 안 눌러줘!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분 누르고 누구는 안 누르고 이러면은 형평성이 떨어지니까 누르면 다 누르고 안 누르면 다 안 누른다.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캡처 타임. 여러분 이제 또 정리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어. 잘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볼게요. 이제 갑니다. 정리 타임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니까요. 아까보다 지금이 라이브 더 오래 했을걸요? 지금 뭔가 더 빨라진 느낌이야. 아까는 제가 좀 늦어가지고 라이브 자주 해주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뭘 하트 해달라고요? 이거? 지금 왔는데 어딜 가요? 저 방송 2시간 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시고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소식을 보실 수 있어요.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도 아쉽잖아요. 어 인스타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이브 종종 할게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집 갑니다. 갈게요. 간다는 말 제발 하지 마. 이별이란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뜻이겠죠. 엔바 소바 진짜 안녕. 안녕.